지역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선선해요. 아, 어제보다는 온도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지금 차광에 커튼까지 다 해서 지금 그래도 온도는 32도가 넘어가는데 햇볕이 들었다 나갔다 하니까 조금 선선한 기운은 있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요. 네, 오늘도 이제 어제는 분갈이를 못했어요. 제가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합니다. 분갈이를. 네. 분갈이 할 거는 항상 준비는 해두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다가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크리스피 뷰티. 나는 얘가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 뷰티라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요 아이도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얘는 네, 알바뷰티 철아입니다. 알바뷰티 철아. 네. 예쁘죠? 그리고 이제 멀로 철아 요 하나를 지난번에 고민했었던 아이를 그냥 예쁜 화분에 심어주고 싶어서 지금 대기 타고 있는데 예쁘죠? 조금 지금 탄력은 없어요. 말랑말랑 하거든요. 이렇게 잔뿌리가 다 나와 있고요. 네. 아우, 예쁘죠? 멀로 철아는 정말로 여름에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름만 잘 지내면 정말 문제가 없거든요. 멀로 철아는. 네. 저도 이제 멀로 철아, 수입 멀로 철아는요, 지금 삽목판에 심어 놓았는데, 네, 물 주는 걸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배수돌, 네. 스마일이 만든 배수돌로 깔아줄 겁니다. 이거는 서인경분 제가 처음 갖고 왔을 때 두 번째 파트였나요? 그때 가지고 와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지금 생각하니까 저렴한 거예요. 지금 이제 화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렴한 거? 그때는 좀 저렴했던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제 느낌상 여기에다가 멀로 철아를 심을 거예요. 이쁘니 멀로 철아를. 지금은 이제 탄력이 없는데 이제 물을 살짝 주고 관리를 하다 보면 네, 입장에 탄력이 생깁니다. 너무 예쁘죠? 철아. 네. 제가 제스타 철아 보고 반해가지고 모던 철아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네, 그 다음 좋아하는 게 멀로 철아. 뭐 1, 2, 3등을 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뭐가 좋냐, 어떤 철아가 좋냐 하신다면 네, 저는 멀로 철아를 택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로 철아예요. 근데 입장에 탄력은 없어도 후두둑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토가 많죠. 이건 좀 상토가 많습니다. 요즘은 물을 줘도 3일이면 바짝 말라가지고요. 요즘 분갈이 하는 애들은 조금 상토를 섞어서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물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네. 주인장만 부지런하다면 물 관리는 가능합니다. 물 준 지 한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물을 줘야 합니다. 장마철 오기 전에, 장마철에는 물을 못 주잖아요.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장마 또 다음 주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열심히 물을 줄 생각입니다. 요 아이는요, 마사, 국립마사로 네,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멀리카라. 이렇게 요 아이도 실뿌리가 살짝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을 살짝쿵 줄 거예요. 지난번에 심어둔 멀로 철아도 한번 보고요. 너무 예쁘죠? 저도 그냥 얼기설기 얽힌 철아를 좋아했는데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쌩얼 하나 있는 걸 원하시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뻐요. 쌩얼이 하나 있는 것도 네, 예쁘답니다. 이렇게 해서 멀로 철아는, 아이고, 화분이 무겁습니다. 완성을 했고요. 홍조분이죠. 홍조분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깔아주고 배수도를 깔아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세요. 여기에다가 그냥 요 흙에 섞으면요 이렇게 대하프가 돼요. 편하잖아요. 배수 쓰다가 좀 상처가 많다 싶으면 섞어 쓰면 됩니다. 이런 배수도로는요 흙 중간중간에 있는 게 좋아요. 배수가 물마름이 도움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에다가는요 알바부채 철화를 심으면 지금은 딱 맞지만 크리스를 심어 볼까요? 네, 크리스를. 크리스가 됐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이제 크리스가 된 거야. 크리스를 심어 보겠습니다. 요 흙은요, 이제 상토랑 펄라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농장에서 다육이가 오면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농장은 어떤 흙을 사용했는지 보시고,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마블금은요, 강모래랑 상토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뿌리가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강모래에다가 상토랑만 섞어서 써볼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근데 보시면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내가 하는 게 옳다, 내가 하는 게 정답이다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 하엽이 있습니다. 겸자가위가 없었으면 이런 거 하엽 못 띄겠죠. 근데 겸자가위가 있어서 하엽이 떨어집니다. 너무 편해요. 없었을 때는 그냥 저 핀셋으로, 안 되는 핀셋으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이걸로. 핀셋으로 하엽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겸자 가위가 나오고 나서, 네. 좋아졌습니다. 편리한 세상이죠. 편리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만 봐도요, 저 깔망. 원형 깔망 썼잖아요. 안 잘랐어도. 크리스를 심어주고요.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목도리를 둘렀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두르고 큰 얼굴 하나. 그러니까 5두가 되겠는데.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또 하나가 조금 또 올라오는 기미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심어줄게요. 이렇게 목도리 수형 있는 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심어주세요. 이렇게 이쁘게 흙을 채워주시고요. 이런 하얀 분 있는 애들은 그 상면에서 물을 주다 보면 요 주변이 하얗게, 그치? 가루 끼죠. 그럼 또 얘만 또 골라서 저면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럴 때는 그냥 조리를 사용하세요. 조리로 그냥 요렇게 빙 돌려서 주시면 되고, 그냥 상면에서 물을 많이 안 뿌리시면 돼요. 톡톡톡톡. 톡톡톡톡. 내려갔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복토를 이제 색깔 있는 돌로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크리스랑은 안 어울려요. 어울리는 아이 있을 때 한번 해줄게요. 그냥 마사로 할게요. 제올라이트나 마사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스라이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고 에스라이트는 큰 걸로 대자로 해서 대립으로 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물마름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기능성 돌을 많이 쓰시거든요. 뭐 1년 뭐 365일 좋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장마철도 오고 하니까 기능성 돌을 써보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아, 이쁘죠. 네.
홍조본 요새 신제품 나왔던데 한번 더 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크리스랑 빨간 홍조본이랑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은 물 살짝 좀 줄게요. 비 오는 날 심었던 마블금, 카시오 적금이에요. 물을 같이 줄게요. 저는 비올때 물은 주지 않습니다. 마블금, 이렇게 스마일 화분으로 세트로 해서 심어주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화분도 예쁘고요. 이 마블금이 강모래랑 상토로만 심어주었는데요. 세상에 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또 따라다니 한번 해야죠. 요두 아이는 이제 물을 실컷 주고요. 이렇게. 지난번에 심어주었던 요 멀로철아 있잖아요. 엉덩이를 살짝 들어보니까 실뿌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꾸 들춰보시면 안 돼요. 오늘 멀로철아는 이렇게 이것도 옆으로 살짝쿵. 네, 실뿌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조금 다른 아이들 줬던 것보다 좀더 많이 주는 것 같죠. 느낌이 이렇게 주면 되고요. 크리스도 약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한번 씻겨주고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아, 예쁘죠? 화분도 한번 씻기고요. 바닥도 한번 씻기고요.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성경분 지금은 이거 화분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저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네, 우리 멀로철아에게 양보했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오늘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은 엄청나게 예쁜 멀로철아. 그렇게 멀로철아랑 크리스를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스마일의 분갈이는 계속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